흥부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왕따닥은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된 것에는 유난히 성격이 착한 캔디와 타이의 배려도 한몫했다. 다른 남탓들과 함께 있으면 수시로 괴롭히는 행동 때문에 왕따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캔디와 타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흥부 또한 예전에 철없던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는 꽤 멋진 수탈다운 행동을 보인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니 흥부가 이렇게 멋진 수탉이 될 줄 어느 누구가 짐작했을까. 흥부는 왕따닥을 자신의 암탉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며 왕따닥은 그런 흥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캔디도 오랜만에 쉼터에서 나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놀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캔디는 예전보다 좀 편안해진 모습이다. 아마도 캔디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부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던 것 같다. 솔직히 모든 조건을 객관적으로 봐도 놀부보다 흥부가 많이 부족하지만 캔디는 흥부를 많이 신뢰하는 듯 보인다. 바로 전날 비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나무에서 피칸 열매가 많이 떨어졌다. 덕분에 닭과 오리들은 고급 견과류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녀석들 먹이자고 피칸 열매를 일일이 따서 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땅에 떨어진 피칸을 깨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농장에 있는 닭과 오리들은 전세계 0.1%만 누릴 수 있도록 선택받은 운이 아주 좋은 녀석들이다. 솔직히 어떤 닭들이 하루 종일 넓은 농장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나무에서 바로 떨어진 고급 견과류를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농장에서의 생활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주일 전쯤에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담비 한 마리가 농장에 나타났었고 며칠 전에는 매 한 마리가 비둘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농장의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야생동물들에 의한 피해도 점점 더 증가할 거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 빼면 이곳 농장에서의 삶은 최고로 괜찮다고 자부한다. 두 번째로 만든 쿠바식 텃밭에 나의 첫 번째 작물로 딸기 모종을 10개 심었다. 이곳에 딸기 모종을 심은 이유는 딸기가 아주 쉽게 번식하는 단년생 식물이기 때문이다. 딸기는 열매를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고 다른 풀들이 자라는 걸 방해할 수 있는 피복 식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다른 작물들은 위로 자라서 올라가지만 딸기는 바닥에서만 자라므로 서로의 성장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과연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딸기는 얼마나 잘 자라줄지 기대가 크다. 딸기 모종을 심은 텃밭 바로 옆에는 호밀이 많이 자라서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자랐다. 지난해 늦가을에 파종한 호밀들 중 닭이나 거위들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전체 면적의 30% 정도 된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다. 한두 달 뒤 호밀 씨앗이 연그러 그중 5에서 10%만 다시 발아해준다면 내년에는 농장 전체 면적의 50% 이상에서 호밀이 자라게 될 것이다. 내가 자연순환 농법을 위해 호밀을 선택한 이유는 호밀이라는 식물의 강한 생명력 때문이다. 호밀이 한번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토양을 완전히 뒤덮고 뿌리가 토양 깊숙한 곳까지 내리게 되어 비옥하게 만든다.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토양에서 비롯되기에 호밀은 자연순환 농법을 위해 아주 유용한 작물이다. 이 녀석은 작년에 심은 복숭아 나무다. 한 번도 농약을 접해본 경험이 없는 이 나무는 올해 처음으로 세균의 공격을 받아 잎이 심하게 상했지만 얼마 전부터 다시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된 이 나무는 내년에는 똑같은 세균 공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